간만에 해외 나가는 느낌으로 가자. 인증샷도 찍어주고. 보소. QR코드를 저기서 찍기만 하면은 끝이에요. 여러분, 완전 제주도 같지 않나요? 확실히 스페인이라서 오자마자 안겨주는 아저씨들이 많이 있네요. 보시면 이 교통권을 사시면 됩니다. 이게 10회권인데 11.35유로예요. 저희는 버스 말고 기차 타고 시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당히 높네. 지금 시간은 10시쯤인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오늘 좀 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럽인 다 됐잖아요. 따뜻한 커피를 즐기는. 맛있는데? 커피? 먹어볼래? 누가 그러지 않았나? 스페인 커피 제일 맛있다고? 맛있네. 고소. 그 파리 쓰레기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나은데? 어? 아시아 제품 과일점. 반가운 한글. 순간 이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 같아. 이것도 가우디가 만든 그건가? 신기해. 한국인의 인기란? 아, 이거 막으네. 네, 확실히 여러분. 파리랑. 파리랑 너무 느낌이 엄청 달라요. 뜨겁다. 주머니에 물건 다 넣어놨는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로 이 파도에 서핑을 타는 지나가다가 너무 괜찮아서 봤는데 한국어 메뉴가 있는데 4.2. 이거 갈까? 들어가. 고고. 너무 예쁜데? 이게 그 뭐지? 그냥 주는 하몽입니다. 한 번도 안 먹었어. 맞아. 햄 맞아? 이게 뭐야? 또 워낙 빨라. 태버터 드리. 대박. 여러분, 오징어 튀김이다. 샹그리아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달라. 소화가 되고 있다. 개웃기네 진짜. 미안해, 이거 내놓을게. 좀 너무 유치했나봐. 쟤랑 수준 안 맞아서 술 못 먹었어요. 박살. 너무 늦게 나와서 과외야가. 그러니까. 진짜 좀 도수가 세가지고 먹으니까 조금 습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맛있지? 미쳤지? 근데 약간 진짜. 저 먹어보면 맛있는데 존나 맛있다. 대단했네요. 아리도 좋을 것 같아. 너무 들려요. 그동안의 피로가 지금 물려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낮에 밥 먹고 해변에서 엄청 누워있다가 숙소 와서 잠을 잤습니다. 저기 강아지가 엄청 큰 강아지가 있는데 막 풀어져 있어요. 진짜 크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저는 그 여행용 샴푸를 그 전에 여행에서 두고 와가지고 지금 사러 혼자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금 자고 있어서 안 깨웠어요. 근데 제가 모래에 누워있었더니 여기에 계속 모래가 계속 나와요. 두피에서.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그거 빨리 사가지고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쪼리 신고 총총총 가고 있습니다. 오, 예쁜데?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용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마트는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두 번째 마트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그냥 큰 샴푸를 작은 용기에 옮겨 담을 수 있게 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두 군데 더 가보고 없으면은 저기에서 그냥 작은 샴푸 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트를 다니다가 없어가지고 무슨 뷰티샵을 갔는데 이거를 하나 사고 무슨 선물까지 주셨어요. 제 머리 상태를 보시고 아마 주신 것 같거든요.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가 겨우 자가지고 혼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핀초제이라는 곳이 맛있다고 들어서 거기서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뷔페처럼 있고 종이에 숫자 써서 뭐 먹을 건지 정원분한테 드리면 됩니다. 저 이렇게 시켰는데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잘 먹겠습니다. 아까 네 개 다 먹고 이거 하나 더 너무 맛있어서 추가로 먹고 이거 나머지 맥주 남은 것까지 다 마시고 이제 숙소 돌아가서 자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 진짜 맛있어. 여기 핀초제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먹은 거 맥주까지 다 합해서 9유로 나왔습니다.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 와, 여러분 여기는 진짜 맛집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투어가 있거든요. 8시 반까지 투어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